아, 이제 여름인가 보네. 벌써 덥네, 더워. 봄 되면 이제 항상 머릿속에 생각나는 곳이에요, 이곳이.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왔는데. 아, 살짝 되겠다 이거. 어쩌, 자, 야, 야, 아, 살짝, 살짝. 아, 이제 여름인가 보네. 벌써 덥네, 더워. 버드나무 싹 파릇파릇하게 올라오고 또 꽃가루 날리고 이럴 때는 이제 좋은 고기들 많이 낚이는 곳이고, 항상 마음속에 있는 곳을 이제 어느 때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봄 되면 이제 항상 머릿속에 생각나는 곳이에요, 이곳이.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왔는데, 근데 여기서 낚시를 하면 좋은 붕어 많이 낚을 것 같은데 주위에 지금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이제 내일 하루면 촬영 끝나는데, 하루면 끝나는데 굳이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피해 드릴 것 같아서, 요 중류에 산 넘어가면은 좋은 꼴자리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쪽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좀 한번 옮겨 봐야 될 것 같네요. 아쉬운데 그쪽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산 넘어 골짜리 포인트를 찾아 발걸음을 옮긴 이광희. 산란기 절정에 이른 상류 쪽과 달리 아직은 고요한 하류 포인트. 산란을 준비하고 있는 큰 붕어들의 비밀스러운 아지트 같다. 아이고, 잠깐 걸었는데 이렇게 땀이 나네. 아이고, 좋다. 물버드나무가 쫙 잠긴 게 고기들도 놀고, 오늘 여기서 딱 낚시하면 딱 맞겠네. 지금 여기는 이제 하류의 이제 골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찾아온 곳인데, 산을 넘어서 이렇게 오다 보면 이렇게 이제 좋은 골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방송 촬영을 했었던 곳이고, 그때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른데, 여기가 이제 하류의 이제 골이기는 하지만 이 산란철에 특히 이제 씨알이 좀 크게 낚이는 그런 골자리 중에 한 곳이고, 상류보다는 산란철 여건이 좋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런 곳에서 산란철에 재미 봤던 분들, 경험이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데서 충분히 이제 대편성해서 좋은 붕어도 낚을 수 있는 아주 멋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한적하고 사람들도 안 계시고 조용히 이제 촬영할 수 있는 여건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늘 월척특급 진행하면서 멋있는 붕어도, 멋있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물 낚시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이런 풍경을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 아름드리 수몰나무와 수면 위를 빼곡하게 덮고 있는 버드나무. 경계심으로 무장한 산란기 붕어라 해도 이런 곳에선 마음 편히 눈 일며 먹이를 취할 것이다. 최적의 장소를 찾았으니 곧바로 낚시 준비에 들어가는 이광희. 1분 1초라도 빨리 전초기지를 세워야 한다. 자, 대를 피면서 이제 느껴지는 게 있죠. 시즌이 되면은, 아, 이쯤 되면 산란을 하고 재미를 볼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여기를 항상 이제 4월달 또 4월 말 이때 되면 이제 항상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저수지 중에 한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시즌에 딱 맞춰서 와서 생각했던 대로 이 그림 주변 풍광이 맞아 떨어지면 고기가 안 나와도 대를 피고 싶은 게 또 낚시하시는 분들의 또 마음일 테고. 근데 지금 이 포인트에 오기 전에 상류하고 저 중류 꼴자리를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근데 여건이 지금 산란철인데도 불구하고 하류 꼴은 잉어 산란이 붙어서 조금 힘들다 그러고, 또 상류는 고기들이 들어왔다 빠지는 걸 반복을 해서 입질에 또 저 조항에 조금 기복이 좀 있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하류의 작은 골자리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물보드나무가 물속에 아주 빼곡하게 지금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으로는 잘 보이지는 않는데 갈대굴락이 또 있고, 산란철에 상식적으로 하류 꼴자리에 오기가 쉽지는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건만 된다 그러면 붕어들은 여기가 하류 꼴자리인지 모릅니다. 산란터인지 알지. 하여간 대피면서도 지금 많이 설레네요. 그리고 피는 중에 이 버드나무통 안에서 고기 뛰는 소리도 들리고 좋습니다. 아주. 자. 지금 사팔대를 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포인트 잡은 곳에 좌우측에 바다 형태, 수심 뭐 이런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팔대 저 버드나무통 앞으로다가 던져봤는데 좋습니다. 아주. 뭐가 좋냐면 수심대가 제가 생각했던 게 한 1m 한 40, 50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한 1m 20, 30 뭐 이 정도 나오네요. 지금 이렇게 버드나무 대롱이 군락을 이뤄서 올라타는 데들은 물속에 이렇게 터가리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수심이 얕을 것 같고, 지금 요 자리, 요 앞자리, 맹탕 자리 요런 데는 수심이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이제 붕어들이 올라타게 되면은 본류에서 저 골자리 타고 이제 회유하고 또 올라타서 산란을 하고 먹이 활동을 하는 데들은 이렇게 얕은 자리, 터가리 자리 요런 데 이제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대 한 대 펴서 바다 이렇게 봤는데 일단 수심대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자 딱 좋아. 지금 처음에 이제 사팔대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수면으로다가 저 버드나무가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데 이 사팔대를 던진 거리 그걸 보고 좌우측으로다가 이제 딱 적당한 칸수를 이제 찾는 거죠. 지금 요대는 오이대인데 사팔대 오른쪽에 축구 골대 마냥 버드나무통 사이하고 사이 앞으로다가 이제 던질 겁니다. 자, 가보자. 자. 미끼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곧바로 반응을 보이는 녀석. 아직 붕어라 확신할 순 없는데. 이제 막 시험지를 받아들고 차근차근 정답을 풀어나가야 하는 시간. 과연 이광희는 이곳에서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본격적인 탐색의 시간. 수많은 경우의 수를 가늠하며 신중하게 찌를 세우는 이광희. 대물 낚시에선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다. 아이고, 이제 낚싯대 다 폈네. 의자 피고 계곡지라 해가 빨리 질라나. 아이고, 봤어도 어둑해지네. 이제 대편성 다 끝났습니다. 대편성 다 끝내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잠깐 여유를 즐겼는데, 지금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안 들리던 새소리도 들리고 주변 경관 이렇게 보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금 역시 봄낚싯대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저 환경 경치를 지금 눈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제 대편성은 다 끝났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대를 기준으로 좌측으로는 수몰 버드나무가 빼곡하게 산재해 있고, 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듬성듬성 사이사이 버드나무가 이렇게 물속에 박혀서 저 포인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으로는 산란을 하러 들어오는 붕어들이 충분히 이제 저 입장. 아이고, 됐어, 됐어. 야, 찌를 사자마냥, 붕어 사자마냥 그냥 쫙 뽑는데, 배스가 나오네. 길이었습니다. 나온 거는 배스고. 여기가 이제 배스터로 유명한 곳이고, 이 토종터가 아니고, 배스터다 보니까, 나오는 붕어 사이즈도 크겠죠. 뭐 해마다 이제 평균 씨알이 커지기는 하는데, 나오는 것들이 한 30 후반에서 4자 초중반까지 이렇게 낚일 겁니다. 아마 오늘 배스들과 치열하게 생존 싸움을 벌이며 몸집을 키웠을 붕어들. 벌써부터 기대된다. 자, 대편성 멘트 중에 입질이 와서 배스를 한 마리 낚았는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측으로 또 우측으로 수몰된 버드나무 포인트에 대편성을 지금 다 끝냈고, 수심대가 생각보다 얕습니다. 얕다는 게 이제 좋다는 얘기죠. 수심이 1m 20 정도 나오고, 또 오른쪽에는 그나마 조금 깊기는 한데 1m 40 나오는 자리 있고, 또 올라타는 터가리 자리는 1m 한 30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데서 수몰된 버드나무 포인트에서 낚시를 할 때 생각을 하고 대편성을 해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하냐. 찌를 버드나무로 최대한 붙여서 낚시를 할 건지, 또 살짝 띄워서 낚시를 할 건지, 그걸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계산을 하고 그렇게 낚시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조과 차이가 버드나무 통으로 최대한 붙였을 때 좋을 때가 있고, 또 붙이지 않고 띄웠을 때 또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산란철에 또 고기들이 이제 버드나무 통으로 붙을 때, 이럴 때는 띄우는 것보다 최대한 안으로 밀어서, 안으로다가 밀어서 이제 채비를 넣는 게 이제 좋다고 이제 판단이 돼서 왼쪽에 네 대, 다섯 대는 최대한 버드나무 통으로 붙여서 지금 대평선 다 끝냈습니다, 지금. 오늘의 주요 공략지는 수몰된 버드나무 포인트. 이곳 어디서 잠복하고 있을 붕어의 징후를 살피며 찌에 집중하는 이광희. 대물 낚시에선 기다림이 최고의 전략이다.
아, 같은 저수지인데 이 포인트에 따라서 또 낚시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얼마만큼 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앉아서 낚시하는 기분이 이제 다른 것 같습니다. 상류하고 아까 꼴자리 그 포인트에 갔을 때 낚시하신 분들 많이 계셔서 아 이제 진짜 산란철이고 또 붕어가 잘 낚이는 그런 시즌이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여기는 너무 조용하고 새소리 들리고 또 주변 여건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앉아있는 맛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면으로 이렇게 집 한 채가 정면으로 보이는데 자 낚시하시는 분들 다 한 번쯤은 다 생각하실 거예요. 물 앞에 저수지에 정말 멋있는 그림 같은 집 져놓고 앞에 잔디 깔아놓고 바베큐 파티하고 또 앞에서 또 낚시하고 그런 생각들 다 하실 텐데 그런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실 텐데 그런 집이 제 앞에 여기 딱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계곡지에 이게 꼴자리라 해가 금방 떨어지네요. 지금 시간이 해 떨어질 시간이 아닌데 어둑어둑해서 이제 밤낚시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직 이렇다 입질이 없었고 베스 입질 한번 있었었는데 이렇게 조용한 꼴자리에 앉아서 낚시하는 맛이 아주 좋네요. 유난히 좋습니다 오늘. 개구리 소리도 들리고 새 소리도 들리고 너무 좋네요. 자 오늘 쓸 미끼입니다. 지렁이고요. 베스터인데 지렁이 미끼가 잘 듣는 곳 중에 한 곳이고 또 베스가 낚여도 섞여서 저 붕어 사이즈 좋은 것들이 이제 낚이는 뭐 그런 저수지이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베스가 많이 덤비고 피곤할 정도로 힘든 낚시가 되고 그러면 이제 다른 미끼를 바꿀 텐데 그렇지 않으면 아침까지 지렁이 미끼 껴서 낚시를 할 생각입니다. 자.
자, 지금 오른쪽에 짧은데 한 대를 글루텐 미끼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근데 지금 산란철에 베스터던 토종터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미끼가 이제 지렁이 미끼인데 반대로 지렁이 미끼는 저 반복 투척을 하기가 좀 수월하고 또 잔입질이 들어왔을 때 글루텐 미끼를 껴서 입질이 들어와서 저 올라왔다가 떨어졌어요. 그거를 보고 이제 챔질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올라왔다 떨어지는 걸 못 보면 이제 계속 빈바늘만 보는 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글루텐 미끼를 써주면 아주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산란철에 올라타는 길목 자리 낚시할 때 특히 이런 자리들 산란터가 아니고 산란터로 올라갈 수 있는 길목 자리 낚시를 할 때 글루텐 낚시하면 적당히 바닥에 이제 또 깔리면서 집어 역할도 되고 또 저 올라타는 길목에 저 깔려져 있는 글루텐 미끼 보고 또 반응해서 좋은 무 또 낚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게 산란철에 글루텐 미끼 쓰는 요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를 껴서 바로 반응이 올 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요 한 대 지금 껴보고 조금 상황 지켜보고 글루텐 미끼 몇 개 또 한번 바꿔서 낚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물 낚시란 붕어와 주파수를 맞춰가는 과정. 이곳 붕어들에겐 어떤 미끼와 채비가 먹힐지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한다. 모든 여건이 딱 맞아떨어졌을 때 비로소 찾아와주는 대물 붕어. 그 순간의 희열을 과연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은 간절함. 그래서 오늘도 이광희는 맹목적인 기다림을 이어간다. 지금 이제 아까 대편성을 할 때 이 버드나무 통으로 바짝 붙이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살짝 띄우는 게 뭐 좋을 수도 있고 상황에 맞춰서 찌를 세우는 게 이제 그 하루 낚시하면서 효과적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조금 더 이제 말을 좀 덧붙여서 말씀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산란철이 돼가지고 이 부들밭에 알을 비비는 경우도 있고 또 삭은 저 연대롱에 또 알을 비비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곳처럼 순몰 버드나무 이런 자리는 지금 보이지는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저 버드나무 저 밑으로다가 대롱 밑에 옥수수 수염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저 뿌랭이가 바닥에 이렇게 깔려 붙여져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저 붕어들이 이제 알을 비비는 아주 좋은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 버드나무 통 중에서 그나마 지금 굵은 가닥에 아니면 살짝 이렇게 들어가서 꼴대 마냥 들어가 있는 포인트들 뭐 그런 자리에 최대한 깊게 밀어 넣으면 입질 받는데 이제 수월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산란철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잘 돼서 깊게 굵은 뿌랭이 사이로 최대한 깊게 밀어 넣을 때 입질이 이제 잘 들어오고 또 밀어 놓지 않아서 살짝 떨어졌을 때 불과 뭐 2, 30cm 차이에 입질을 해주고 안 해주고 뭐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 입질 안 돼. 극도의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입질을 내어줄 듯 말 듯 오래 뜸들이며 애태우는 녀석. 지금이 아니라도 언젠가 한 번은 와줄 거란 확신을 갖고 좀 더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려본다. 어쩌면 눈에 보이는 입질은 예고편일 뿐 이미 여러 마리의 붕어가 동시에 들어와 있을지도 모른다. 살얼음판을 걷는 듯 조심스럽게 찌를 주시하는 이광희. 지금이 아니라도 언젠가 한 번은 와줄 거란 확신을 갖고 좀 더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려본다. 저기 현장을 도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나 또 수심이나 물색이나 또 수초 형태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나름대로 이제 입질 시간대를 이제 계획을 하겠죠. 낚시하시는 분들 누구나 다. 제가 여기 현장을 와서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초저녁 낚시보다는 깊은 새벽녘 낚시 그때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앉아 있어 봤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초저녁에 입질이 없었던 거를 조금 이렇게 조바심 갖지 않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벌써 이제 1시가 넘어가는 이제 새벽 시간 이제 다가오고 있네요. 지금 시간서부터 아침에 동틀 때까지 지금 집중을 해가지고 좋은 모어를 좀 낚았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집중력을 내가 발휘해서 몸이 피곤하고 졸려도 꿋꿋하게 버텨서 좋은 모어 좀 낚았으면 좋겠네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앉아 있어 보겠습니다.
밤새 지금 이 버드나무 턱 안에서 이 산란하는 소리에 지금 이 앞에 지금 산란하네요. 아, 거의 한 90%를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대형 저수지고 이 산란을 하려고 들어온 놈들, 또 알짜리를 찾으러 들어온 놈들, 다양한 붕어들이 같이 섞여서 들어오는 이런 상황일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피곤하고 졸린데 버티다가 잠깐 졸았습니다. 졸았더니 그냥 날이 벌써 이렇게 새버렸네요. 야, 지금 요 앞에 지금 비비는 게 보일라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제 밤에는 저게 잉어 산란인지 붕어 산란인지 소리만 듣고 이제 살짝 헷갈렸는데 붕어들 들어와서 산란하네요. 지금 앞에서. 잠깐 졸았더니 오전이 돼버렸고, 자고 일어났으니 또 낚시해야겠죠. 아이고, 근데 걱정입니다. 지금 이제 산란할 때 입질 맞기가 쉽지가 않아서 또 오전 낚시는 또 해야 되고 머릿속이 복잡하네요. 오른쪽. 그렇지. 야, 우와. 뭐냐 이거. 우와. 우와. 야. 야, 붕어다. 우야. 오, 좋아. 아, 살짝 되겠다 이거. 자, 그렇지. 우와. 야, 야, 아, 살짝다 살짝. 눈으로 보고 두 손 안에 품고도 믿기지 않는 녀석. 오랜만에 보는 사자 붕어다. 토종 붕어의 위엄과 기품을 자아내는 생김새. 대물 낚시인이라면 누구나 오매불망 꿈꾸는 바로 그 월척 붕어다. 자, 가운데 거 믿기가 하는 중에 오른쪽에 찌가 한 번 참지를 했는데, 야, 이런 놈이 나와주네요. 와,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안 봐도 사자가 넘을 것 같고, 야, 최고도 좋고, 채색도 좋고, 지금 알도 지금 꽉 실어 있고, 야, 너무 좋네요, 거기. 야, 이런 붕어 보려고 빡신 텃센 계곡지 와가지고 고생을 한 보람을 주네요, 이렇게. 야, 딱 40에 딱 걸치네. 뒤로 빠지지도 않고, 또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야, 어떻게도 그냥 40에 딱 걸치는 정확한 사자입니다. 야, 월척도 그 방송 촬영하면서 진짜 오랜만에 이 사자 붕어 한번 낚았습니다. 아, 좋네요, 아주. 야, 좋은 붕어 낚아서 살려주려니까 아쉬운데 살려줘야죠. 자, 가거라. 아, 이 맛에 낚시하는 거고, 또 밤새 새벽에 입질 없어서 마음속이 또 답답하고 뭐 그랬었는데, 아침에 이거 한 마리 나와주니까 그냥 모든 게 그냥 다 풀려버리네요. 저런 놈이 나와주니까 몸도 풀리고, 피로회복제 먹은 것처럼 몸이 그냥 쫙 풀려버립니다. 너무 좋네요, 지금.
아, 이게 어제 유일하게 전부 다 지렁이 미끼였는데 지금 오른쪽에 요 한 대만 지금 글루텐 미끼 껴놨던 거고 거기에 또 입질이 와서 또 붕어가 낚였고 일단은 오전에 전부 다 이제 글루텐 미끼를 안 바꾸고 상황이 좋다 그러면 바꿀 텐데 지금 산란하는 놈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낚싯대에서 이제 배스가 낚이는 낚싯대 뭐 그런 낚싯대 글루텐 바꾸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붕어 살려주고 이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진짜 기분이 너무 좋네요. 몸 피로도 확 한 방에 풀리는 것 같고 그 졸렸던 몸이 그냥 쫙 풀렸습니다. 지금 또 하룻밤 낚시를 해도 꼬박 낚시를 해도 또 버틸 수 있을 것 같이 체력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좋네요 아주. 이렇게 낚시 저 산란철에 낚시 다니다 보면은 시간을 가늠을 할 수가 없죠. 그 시간이라는 게 입질을 해주는 시간 저 안 나올 것 같은 시간에 물색이 엄청 맑은데 자 뭐 짧은데 펴가지고 저 입질 안 할 것 같은 자리에서 입질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새벽에 그 짧은 시간 정말 낚시하는 사람들 피곤한 시간 4시 5시 뭐 2시간 상간에 입질 딱 짧게 끝내고 마는 뭐 그런 상황도 있고 산란철이 되면 여러 가지 조건과 여건에 따라서 이 입질을 받는 타이밍, 시간대, 또 저 모든 상황 이런 것들이 계속 디테일하게 바뀌는 경우가 산란철 낚시입니다. 근데 지금 어제 밤에는 소리를 듣고 혹시나 하고 이렇게 가서 봤더니 프레시 키고 봤더니 붕어 이제 산란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아침 돼서 이제 붕어 산란인 줄 알고 봤더니 유심히 봤더니 오전에는 잉어들이 들어와서 잉어 사이즈 큰 것들이 들어와서 지금 또 산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하루 이제 패턴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붕어 산란이 들어오면 그나마 하려고 하는 놈들 또 하기 위해서 저 알짜리를 찾는 놈들 다양한 붕어들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만한 저 여력이 여지가 있는데 낚시하는 포인트에 잉어 산란이 들어오면 그때는 아주 힘든 낚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짧은 시간에 아니면 한 시간 상간에 또 하루 상간에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낚시하는 그 철수를 해야겠다라는 그 시간을 딱 정해둔 시간까지는 그래도 조금 집중해서 낚시하면 좋겠죠. 오전에 해도 안 뜨고 또 새벽에 계속 꼬박 버티다가 아침에 입질 와준 게 또 사자 붕어고 그렇게 낚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체력이 이제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올 때까지 그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그 오전 낚시까지 그렇게 좀 해보고 철수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딱 걸치는 사자라 그거 한 마리 나와주니까 또 욕심이 생기네. 더 큰 거는 안 말하고 한 41, 2 정도 한 마리만 나와줬으면 좋겠다. 다시 바라는 그 순간까지 계속 바라고 열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월척이다.
아, 시간상 낚시를 더 해도 되는 그런 시간인데 이제 몸이 이제 따라주지도 않고 아,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제 아침 돼서 잉어 산란이 더 이제 심하게 들어오고 있네요. 근데 이제 텃세고 이제 고기 낚기 힘든 곳 이런 곳들이 지금처럼 이런 시기에 또 마리스붕을 낚을 수 있는 아주 호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적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산란철이죠. 계곡시 산란철 낚시. 비록 뭐 붕어 얼굴은 봤지만 아, 또 한편으로 또 아쉽습니다. 아쉬운 이유가 그 사이즈가 그래도 저 낱말이라도 더 큰 게 낚였으면 어땠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런 아쉬운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또 좋은 붕어 또 사짜 붕어 또 낚아서 또 기분도 좋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낚시를 할 수 있는 이 체력의 한계가 여기까지인 것 같아서 아, 모든 거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만족하고 좋은 기분으로 이렇게 끝내고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온몸이 다 굳었네. 와, 아, 가자. 아, 이제 여름인가 보네. 벌써 덥네, 더워. 오른쪽. 그렇지. 야, 우와. 뭐야 이거. 야, 아, 살짝 되겠다 이거. 어쩌. 야. 야. 야, 살짝.